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살살 시킨 생대파 가지고 왔습니다. 먹고 싶더라고요. 제가 옛날에는 살살 시킨 빠순이어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는데 요즘에 안 먹으니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나머지 다리살은 설아랑 주고 왔고요. 저는 퍽퍽한 부위만 가지고 왔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, 여러분. 아주 그냥 뜨겁습니다. 하얀 부분을 먹어줘야죠. 이 천생 연분의 조합. 얘는 언제나 맛있네요. 이파리 부분도. 대파도 아주 그냥 쨍쨍하게 가져왔어요. 와, 감탄스러워요. 살살 찍히는 이거지. 오랫동안 안 먹으면 맛을 까먹다가 다시 입에 대잖아요.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또 원래 그 맛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하루에 하나씩 먹었습니다. 무조건. 근데 그걸 2년 동안인가 계속 먹으니까 질리더라고요. 그래서 뭐한 달에 한 번, 빠르면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먹다가 최근에도 오랜만에 먹는 겁니다. 이 소스도 매운 소스예요. 교촌치킨에서 나오는 그 빨간 소스 있잖아요. 거기에 지금 찍어 먹는 거거든요. 와우. 인생 살면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17년을 살았거든요.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으니까 이걸 하나 발견한 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. 이걸 알려주신 분이 엄청난 분이었고, 근데 얘네 이렇게 조합으로 같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그냥 뭐 얘는 한 몸이야, 한 몸.
콜라. 이 치킨 자체가 겁나 고소해요. 대파를 씻을 때 얘네 사이사이를 정말 잘 씻어야 돼요. 안 그러면 아무리 씻어도 모래가 보입니다. 어떤 분들 중에서 내가 대파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씻어서 먹냐 그러는데, 씻어서 먹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여기가 북한이 아니잖아요? 북한에서는 거의 안 씻어 먹었어요. 대충 털어서 먹었습니다. 아이고. 고소해. 와, 아주 시원하네요.
이 펄이랑 하얀색 부분이랑 맛이 달라요. 얘는 싸먹으면 맛있어요, 밥에다가. 와, 대파 냄새가. 이제 배가 차네. 콜라. 와우,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. 얘도 말랑말랑한 게 아니고 얘도 말랑말랑한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세게 씹어야 돼요. 아우야, 입이 운동을 하네, 운동을. 와, 왜 잡았지?
아, 트림, 참아라.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.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오랜만에 제가 사슬치킨 먹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. 사실 최근까지 이렇게 사슬치킨 맛있게 먹었던 적이 없거든요. 정말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긴 맛있네요. 역시 거짓말 안 하네요. 여러분들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영상 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